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르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로 매월 정기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죠. 이번 달 한국어로 발매될 게임 리스트입니다. 오는 8월에는 사실 이렇다 할 게임의 소식은 눈에 띄지 않지만 꾸준한 인기와 팬덤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의 이식 소식, 그리고 약 10년 만에 정식 넘버링 시리즈로 등장하는 작품까지 꽤나 다양한 게임들이 발매되는 달인데요. 자, 그럼 다가오는 2021년 8월에는 과연 어떤 게임들이 한국어를 지원하며 발매되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마녀와 거대한 용, 그리고 다크 판타지까지 총 3가지의 테마를 중심으로 한 롤플레잉 게임 용의 별 바르니르가 닌텐도 스위치로 이식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마녀 사냥꾼의 일원이었던 주인공이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자신마저 마녀가 되어버린 후의 이야기를 그리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주인공 제피가 되어 거대 용들에게 도전하며 그들의 힘을 쟁취하고 또 다른 거대 조직들과의 싸움 또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때 게임 속 맵은 비교적 자유롭게 탐사할 수 있지만 전투는 턴제로 진행되며 독특하게도 모두 공중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본 게임에선 게임 속 마녀들과 호감도를 쌓을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이 존재하는데요. 호감도가 쌓일수록 다양한 이벤트를 볼 수 있으며 호감도가 일정 수치에 도달하면 더욱 특별한 이벤트를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추가로 용의별 바르니르는 현재 다음과 같은 한정판 세트를 79,800원으로 예판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세요. 주인공의 꿈속을 무대로 하는 던전 로그라이트 게임 드림스케이퍼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본격적인 전투 액션이 펼쳐지는 주인공의 꿈속 던전과 주인공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만나게 되는 현실 세계까지 총 2개의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요. 꿈속 던전에선 화려한 전투와 액션을 통해 해당 던전들을 클리어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고, 던전을 클리어하면 꿈에서 깨어 현실 세계로 나와 던전에서 획득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아이템들은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데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마을 사람들에게선 던전에서 필요한 아이템들을 획득하게 되는 꽤나 독특한 구조를 가진 작품입니다. 단 꿈속 던전을 클리어하지 못하고 사망을 한다면 바로 스테이지에 처음으로 돌아가 또다시 게임을 클리어하게 되는 전형적인 로그라이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7월 출시된 영혼전설 섬의 계적 카이의 정식 후속작인 영혼전설 섬의 계적 2 카이가 오는 8월 연달아 출시됩니다. 이번 작은 전장의 엔딩에서부터 바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전개되며, 역시나 구작이 이식 발매되는 작품이기에 BGM, 고음질환, 고속 스킨모드 탑재, 그리고 기존에 판매되었던 추가 DLC 역시 모두 수록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작은 전작에 비해 크게 변화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지만 두 명의 캐릭터가 함께 활동하는 특수 스킬 오버라이즈를 추가하고, 전작에선 비중이 작았던 거대 로봇을 이용한 전투 모드 기신전의 비중을 늘리는 등 보다 다채로운 전투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거대한 매를 타고 하늘을 누비는 게임 더 팔코니어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가족을 잃은 민간 부장대인 주인공이 되어 거대한 매와 함께 하늘의 전사로서 게임 속 전역을 누비게 되는데요. 이때 게임은 오픈월드 시스템을 표방하고 있어 꽤나 자유롭게 하늘을 날기도 하고, 또 단순 비행기가 아닌 살아있는 새를 움직이기에 매우 화려하고 우아한 비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임은 최종적으로 다섯 개로 나누어진 세력 속에서 각양각색의 메인 퀘스트와 서브 퀘스트를 수행하고 그들과 협력하여 게임 속 무대가 되는 곳에 얽혀 있는 비밀들을 파헤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치로 이식되는 이번 워리어 에디션은 앞서 출시된 두 개의 DLC와 세 개의 추가 퀘스트, 그리고 새로운 보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세요.
스퀘어닉스의 대표 RPG 로맨싱 사가 3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로맨싱 사가는 스퀘어닉스의 대표 RPG 중 하나이자 사가 시리즈의 6번째 타이틀로 1995년 슈퍼 패미컴으로 출시된 이후 굉장한 호평과 함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인데요. 이에 그래픽 향상과 추가 시나리오, 그리고 새로운 던전과 다해차 플레이 지원 등 다양한 신규 요소들을 가미하여 HD 리마스터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출시되는 작품입니다. 로맨싱 사가에서 플레이어는 8명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 중 한 명을 골라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고, 게임 속 자신이 선택하는 결과에 따라 변화하는 프리 시나리오를 통해 각양각색의 스토리를 접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자유롭게 파티를 구성하여 전략적 배틀을 구사하거나 전투 중 번뜩임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 사용하는 등 다채로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현재 다음과 같은 예약 구매 특전이 증정되는 예약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세요. 왕의 하사품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잘 알려져 있는 고전 턴제 RPG 작품 킹스 바운티가 무려 30년 만에 정식 넘버링 타이틀인 킹스 바운티 2를 출시합니다. 본 게임은 탑피 구성의 시스템과 몬스터를 고용하여 부대를 꾸리는 등의 독특한 모습으로 상당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이번 작에선 정체모를 역병이 세계 각지를 휩쓸고 이를 이겨내기 위한 한 왕국의 이야기를 그리게 됩니다. 이때 플레이어는 3명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플레이하게 되고, 일련의 사건으로 발생한 수많은 난민과 위기를 노리는 이종족으로부터 국토를 지킬 전략적 군대를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 전투만을 치르는 것이 아닌 종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어 매순간 플레이어의 선택이 게임의 진행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인데요. 이러한 메인 시나리오 외에도 마을과 길가, 그리고 던전 등에서 수많은 NPC와 다양한 서브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추가로 본 게임은 예약 구매 특전으로 추가 콘텐츠 데이원 에디션 팩을 증정한다고 하니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세요. 영웅전설의 또 다른 작품, 영웅전설 시작의 궤적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이번 시작의 궤적은 그간 15년 넘게 이어온 궤적 시리즈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작품으로, 이야기가 완전히 마무리된 하늘의 궤적을 제외한 제로의 궤적과 벽의 궤적, 그리고 섬의 궤적의 이야기를 마무리한 것과 동시에 새로운 캐릭터들의 등장, 기존 이야기들의 뒷이야기를 보여주는 등 앞으로 전개될 다음 궤적 시리즈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작품인데요.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하늘의 궤적을 제외한 다른 궤적 시리즈를 플레이해보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작품이며, 추가로 이번 작 역시 선행 출시되었던 것의 이식작이기 때문에 그간 출시되었던 각종 추가 DLC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하니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19년 첫 공개되었던 노모아 히어로즈 3가 드디어 오는 8월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살인 청부합자인 트래비스 터치다운이 되어 그의 무기인 빔 카타나를 손에 들고 개성 넘치는 적을 상대로 호쾌한 배틀을 펼치는 액션 게임인데요. 이번 작은 독특하게도 은하 저편에서 지구를 침공해온 극악 왕자이자 슈퍼 히어로를 자칭하는 풀을 대적하여 전설의 암살자인 트래비스가 지구의 침략을 막는다는 꽤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플레이어는 트래비스가 되어 우주인적들을 대적하고 멋진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미션들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지구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닌 변신을 통해 압도적인 파워로 우주에서도 싸울 수 있는 풀아머 트래비스가 되어 우주를 누비는 것 또한 가능하다고 하네요. 귀여운 퀴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협동 퍼즐 게임 키위가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상당히 별난호 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협동 퍼즐 게임으로, 손이 없는 키위들은 제시간 안에 우편을 배달하기 위해선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데요. 이때 플레이어는 손 대신 부리를 이용하거나 엉덩방아를 찍게 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추가로 본 게임은 최대 2인까지 플레이가 가능하여 친구와 함께하기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구매 시 이 점 참고하세요.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신공룡을 주제로 한 도라에몽 신작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본 게임은 극장판 도라에몽 친구의 신공룡을 주제로 한 게임으로 공룡 세계를 모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플레이어는 공룡 친구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라에몽의 비밀 도구로 사용해 다양한 난관을 돌파하는 것을 주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미니 게임을 즐기거나 공룡 친구들과 호감도를 쌓는 등 다채로운 게임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까지 2021년 8월 한국어를 지원하며 발매된 게임 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소개해드린 리스트 중에 마음에 드는 타이틀은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 8월은 아무래도 노모어 히어로즈 3를 구매할 것 같네요. 보아하니 각종 미디어의 패러디들이 가득한 데다 액션도 상당히 화려하고 무엇보다 게임 자체가 워낙 병맛 느낌이라 아주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 외라면 로맥싱사가 3를 한번 플레이해볼까 싶은 마음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게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구매하실 예정이신가요? 모두들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는 지금까지 코르스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과 직접 게임을 플레이한 영상 그리고 트위치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